수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 한 우물에 파라 라는 명언이 유행어처럼 퍼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언처럼 느껴졌던 이 문장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 우물에 파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우물에도 기웃거려야 한다 라는 명언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네, 실제로 세계적 금융사인 미국의 골드만삭스는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인재 경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 종교, 국적과 문화 등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84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150여 개국 출신의 직원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김도종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문화자본주의 시대의 창직, 창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문화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쳐서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이루어진 사회가 됐다는 뜻인데, 이 시대에 어떠한 창업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게 창직형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도종 총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문화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창직과 창업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들이 흔히 신문만 보면, 방송만 보면, 인터넷만 열어보면 창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매체들이 없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창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재미가 없으면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자신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빼먹고 있는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창업이나 창직을 할 때 취직이 문제다, 돈을 버는 게 문제다, 이러한 것을 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창업을 통해서, 창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즐거움을 얻는가, 바로 이것이 나의 줏대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나인 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줏대 있는 사람이죠. 이 줏대를 세우지 못했을 때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사회적인 나후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바로 개인의 줏대 실현과 나의 즐거움과 그리고 이 시대에 있어서 창직, 창업 이러한 것을 서로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의 인간이 어떤 거냐, 이제 호모 쿨투스.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호모 쿨투스. 호모 쿨투스. 이게 문화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로 구별하기도 하고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또 호모 루덴스, 즐거움을, 놀이 본성의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융합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도구를 제작하는 인간이기도 하고 또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화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융합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문화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문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문화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시대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금융 자본주의라고 할 때는 금융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 그 다음에 기계공업적인 공장 생산이 주도하고 있을 때는 소위 이게 이제 산업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될 텐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문화 산업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융합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사회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융합이라고 하는 게 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문화 산업은 곧 융합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과거에는 인간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업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이른 지금에서는 저 밑에 보시다시피 정신적인 욕구도 실현하려고 한다. 이게 개인의 정체성 즉 주대 실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선미 욕구에 대해서 이것이 산업화된 사회 의식주 욕구와 진선미 욕구가 융합돼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문화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이 문화산업이 주도하는 사회 바로 이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그 위에 문화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산업, 문화자본주의 제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어떤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었다 또는 개념을 편협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문명이라는 말과 문화라고 하는 말 문명은 물질적인 거고 문화는 정신적인 거다 이러한 구별을 해서 이루어진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도 신문에 문화면 그러면은 뭐 공연, 뭐 비디오, 뭐 게임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연극, 영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초월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는 걸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사람을 규정할 때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개념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사람에 대한 소위 존재 철학적 관점 자체가 관념론자들, 창조론자들, 유물론자들 각각 따로따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측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사람 자체가 융합적인 존재예요. 정신과 물질과 영적인 거. 그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진실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그게 또 영혼이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문화와 문명을 서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을 구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유물론적인 인간, 관념론적인 인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문화적인 인간이다. 이 두 개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봤던 문화인 호모 쿨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굉장히 다중적인 존재입니다.
정신과 물질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이것이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 걸 다 알 수 있죠. 근골격계가 있고 소화기가 있고 순환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정신도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정신 하면은 이게 뭐냐?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과 같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신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인간의 정신은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의지를 가진 부분도 있고, 굉장히 총명한 어떤 분이,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의지력, 이성은 뛰어났지만 의지력이 모자랐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기 이릅니다. 충분히 이성적이라고 해서 충분히 도덕적이지는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인류가 박수치는 대단한 예술가, 대단한 연예인들,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성적이거나 도덕적인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이게 균형을 안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려면 우리 자신이 건강한 일생,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그리고 바로 이 정신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건강한 방법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의 종교는 사람의 몸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를 없애거나 절제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의 계율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물론자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죠. 근데 사실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입고 먹고 쉬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자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입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게 이것을 과도하게 요구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자. 사실은 이게 유물론자들의 대단한 공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몸의 욕구를 존중하자. 그리고 이것을 건강하게 관리하자.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욕구가 지금 오늘날 이제 진화한 얘기도 우리가 잠시 후에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인가 모든 걸 알아내려고 합니다. 가장 미세한 세계에서부터, 그리고 저 먼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은 정보 투명성, 어떤 상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상품에 대한 상품 이력서를 다 요새 이력제를 쓰고 있잖아요. 전부 이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과거에는 뭐 그냥 부모님의 명령이니까 모르고도 하는 게, 내가 뭘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거 신학자들도 이런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다, 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이 시대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야 된다, 이게 대세가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도덕적 욕구가 있어요. 이 도덕적 욕구가 기본이 돼가지고 오늘날 공유 개념,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이타성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타성이 결국은 아주 넓은 의미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편안해야만 나도 편안하다 이런 얘기죠. 나도 모르게 이 사회가 비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을 없앤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성적인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아까 창업이라고 하는 거, 창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감성적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게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이 세 개의 영역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라고 하는 게 바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주의 물질적인 욕구와 진선미의 정신적인 욕구.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뽑을 때만 진선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선미라고 하는 게 우리 욕구의 정신적인 욕구의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문화와 그리고 문화 산업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게 물질적인 욕구 다시 말하자면 몸의 욕구와 마음의 욕구 이것을 동시에 융합해서 실현하는 것이 문화 산업이고 이 문화 산업은 바로 융합적인 것이 근본이 되는 뭐 그런 산업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한 그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는 왜 서양에서 먼저 발생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뭔가 더 지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능력이 우수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서양에서 먼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자본주의가 발생하던 시기에 여러분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양식이 바꿔지니까 사회체제가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자본주의가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나는 이제 인구 폭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국에서 그리고 북부 유럽에서 인구 폭발이 일어났어요. 한 세기 만에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세 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표에 보시다시피 유럽의 땅덩어리는 아시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폭발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고 입고 쉴 집 이런 게 갑자기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곳은 굉장히 음습한 날씨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옷 입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영국에서 모직 산업이 먼저 발달하게 된 거. 영국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바바리 코트. 이게 이제 의류 산업이 먼저 발달을 했어요. 이게 폭발하는 인구에 대해서 입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폭발하는 인구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음식물을 오래 보관해야 되고 음식물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이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향신료도 구해오고 이게 이제 향신료라고 하는 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또 이제 의류를 구하기 위해서 면직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아시아의 인구 팽창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고종황제 때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입니다. 근데 이 말하자면은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쳐서 7500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8천만 동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한 세기 만에 우리나라 인구가 4배로 불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산업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인구 폭발과 산업의 발달, 이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코 서양 사람이 우수해서가 아니다. 이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산업화를 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단 어떠한 단일한 품종이라도 다양한 품종이 아니라 단일 품종을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만들어서 의식주 제품을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원인이 됐고 그게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조업, 과학기술과 제조업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계속 새로운 형태의 1차 산업혁명,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 도구를 어떻게 개량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자본주의는 이제 농경사회 1차 산업에 비해서 2차 산업이 발달하게 된 2차 산업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된 사회를 산업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대량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 사회를 주도해요. 공급자. 쉽게 얘기하면 공장주들, 기업주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생산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빨리 만들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분업주의였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초중학교 때도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 분업의 형식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포드 자동차 공장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포디즘. 이 분업주의 형식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대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인문대학, 자연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다 분업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모두 과마다 다 나눠지고 있고. 뭐 제일 우리가 걱정했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의과대학도 과마다 다 나눠져 있어요. 예, 안과, 뭐 이비인후과, 뭐 이제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 딴 건 안 본다 이거야. 거기만 고치면 된다. 인간의 몸이 그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예,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적인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보는 영원할 것이다. 계속 뛸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소위 모더니즘, 근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시대정신처럼 만들어졌어요. 성장주의, 진보, 분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소위 이제 이게 성장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근대 올림픽이에요. 이게 올림픽의 구호가 보다 멀리, 보다 높게, 보다 빠르게 육상 경기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기록 단축이라고 하는 게 올림픽의 핵심적인 개념 아닙니까? 누가 기록을 단축해서 금메달을 따느냐 이게 문제인데. 오늘날은 이제 사실은 그 개념이 바꿔지고 있어요. 이게 마라톤을 2시간 안에 42.195km를 2시간 안에 달려서 뭐하냐? 그게 어떤 가치를 갖느냐? 예,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즐겁게 뛰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오기 시작한 거지만 이러한 근대주의가 또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예,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금융자본주의라는 게 산업자본주의를 주도했던 것이 이제 영국인데 1944년에 소위 미국의 브레튼우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통화협정이 바꿔졌습니다. 그게 영국의 파운드화에서 미국의 달러로 기축통화를 변경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 뉴욕의 월가, 이게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금융 자본주의. 예. 다시 말하자면은 제조업의 기반과 무관한, 쉽게 얘기하면은 돈놀이, 이것이 이 경제를 좌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와 제조업의 기반, 이것과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경제가 계속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제 이게 금융 자본주의인데, 이게 이제 2008년에 리먼 브러더즈 사태로 인해서 금융 자본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의 기반에서 볼 때도 이제 1980년대에 인류의 역사 이래 재고 상품이 극대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나눠만 써도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하자면은 도덕적인 조건만 갖추어지면은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품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부분이 더 문제다. 물질적인 생산은 그만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욕구가 다른 방법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왜 사느냐 라고 하는 개인의 주택 실현, 이런 것이 문제가 됐고, 내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되겠다. 네, 나만의 개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민족적 주체성을 살리려고 하고 국가적 주체성을 살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제품 하나를 만들면 전 세계 인류가 먹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콜라를 마시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하면서 콜라를 마셔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콜라, 미국의 콜라, 중국의 콜라, 유럽의 콜라가 달라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한 패권주의가 사라진 거예요. 똑같은 제품 만들어가지고는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적, 민족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나만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게 바로 문화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